오늘 하루 종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조금 더 준비하고 PPT를 만들었거든요.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저는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경영학과를 나와서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이렇게 PPT를 넘기면서 발표하는 걸 참 많이 했는데 제가 만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발표 담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주 힘들게 그냥 겨우 만들었는데 오늘 이 장비가 잘 맞지 않아가지고 이 컴퓨터를 인식을 못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PPT 없이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또 이 입술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죄송하고요. 또 함께 오신 분들은 강의안이 있으니까 그 강의안으로 함께 이렇게 참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만 볼 겁니다. 다음 달에 그 이후에 있는 내용들을 쭉 살펴볼 텐데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열왕기상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그리고 나서 1장부터 조금 자세하게 그렇게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은 어떤 책이냐? 먼저 항상 우리가 책을 이렇게 볼 때마다 저자가 누구인가가 사실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썼고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를 알아야 그 책을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참 아쉽게도 열왕기상은 우리가 저자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저자를 명확하게 책에서 밝히고 있지 않고 그래서 저자를 명확하게 알 수 없고요. 하지만 저자가 누구일까를 좀 추측하는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아마 예레미야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예레미야는 조금 쉽지 않은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저자가 누구다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알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포로기 때 쓰여진 글이다라는 것들은 다들 동의를 하고요. 포로기 선지자 그룹, 포로기에 같이 잡혀갔던 선지자 중에 한 명 혹은 그 선지자 그룹에 있던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열왕기일 것이다 라는 것은 대부분이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의 이제 목적, 열왕기서의 목적은 뭐냐면 금방 제가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이후에 왕국이 되었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되었는데 BC 722년에 북왕국이 멸망을 했고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했단 말이죠. 그들이 멸망한 이후에 그들이 포로기에 잡혀간 다음에 포로가 된 이후에 그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왜 우리는 포로가 되었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가 왜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이 내용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고민하던 많은 선지자들이 아 그렇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포로로 잡혀온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가진 거죠. 그래서 그들의 선조의 모든 왕들의 사적들을 쭉 기록을 하면서 아 이 왕들이 이런 죄를 지었고 이 잘못을 했고 그 왕들과 함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염두해야 할 것은 뭐냐면 머릿속에 가져야 할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로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과거를 회상하고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열왕기를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읽으셔야 됩니까? 아, 이 왕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점차 망하게 되었고 포로로 잡혀갔구나. 우리의 상황으로 좀 가지고 오자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 이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지키면 포로처럼 그렇게 살아갈지도 못했다라는 저 뒤에 제가 화면에서 자꾸 보이니까 굉장히 신경 쓰이는데 뒤에 TV 좀 꺼주시겠습니까? 아, 제가 조금 이렇게 잘생기면 보면서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열왕기라는 책을 읽으시면서 항상 그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하자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정말 아, 왜 나에게 이런 고난들이 자꾸 찾아왔을까라는 질문이 던져질 때마다 열왕기서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봐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내가 혹시 실수하고 있는 건 없을까라는 우리의 과거의 삶이나 아니면 현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혹시 지난주에 제가 했던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이 강의를 들어보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지난주 강의를, 지난달 강의를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성경의 내용은 구속사라는 큰 틀 안에서 이해를 하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구속사라는 큰 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때 지은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아담과 하와 때 지은 그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고 그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야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들어서 예수님이 나올 수 있는 그 모든 배경들을 깔아놓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주어진 그 약속들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전수되어지기 시작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큰 민족을 주고 가나안 땅을 주고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셨고 아브라함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점점 풍성하게 사람들이 많아지고 강성한 족속이 되었단 말이죠. 오늘 열왕기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강성한 나라를 만드셔서 첫 번째 약속이었던 큰 민족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 민족들을 이제는 두 번째 약속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셔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국가의 시초가 누구죠? 다윗이죠. 사울이라고 말하실 수도 있지만 사울은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우리가 억지로 달라 그래서 얻어낸 왕이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다윗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고 싶으셨어요. 그냥 뭐 민족이 살던 그냥 부족 국가였는데 다윗이라는 이 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드시고 그 국가가 계속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존립하게 하는 것.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살아있어야 예수님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중간에 망해버리면 예수님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계속 존립하게 하시고 존속시키시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 나라를 계속 살려주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나와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순종하면서 그 나라만 유지하고 살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버리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너무 그 땅에 사는 민족들, 백성들, 신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그 땅의 신들은 형상화되어서 눈에 딱 보이고요. 그 땅의 신을 믿고 그 땅의 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 풍성하게 잘 사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도 섬기지만 눈에 보이는 우상들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 나라를 존립시켜야 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만 살면 되는데 뭐 이스라엘한테 대단한 걸 하라고 한 적도 없거든요. 그냥 이 땅에서 내가 복 줄 테니까 그 복 받아 먹고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방에서 침공을 하면 내가 막아줄 것이고 너희들이 뭐 가뭄이 오면 그거 내가 다 해결해 줄 것이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해내지 못한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강건하게 만들어졌는데 솔로몬이라는 왕이 등장한 이후부터 점점 이스라엘은 완전히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왕 이후에 엄청난 분열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 생기기 시작하고요. 결국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멸망당하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멸망당한 자신의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선지자들이, 아니 어떻게 멸망당할 수 없는 이 백성이, 절대 망할 수 없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이 백성이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적어놓은 게 열왕기상 하의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되게 간단하죠? 순종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보이고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게 더 무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보이는 세상을 선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몰락의 이유죠. 열왕기는 처음의 시작은 통일되었던 한 강성한 나라로 시작되었고요, 마지막에 끝날 때는요, 그 왕국들, 강성했던 왕국들이 다 망하는 역사로 끝이 나요. 열왕기 상하 전체를 봤을 때, 열왕기 상에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와, 솔로몬이라는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잘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가, 11장 마지막 부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완전 망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분열이 시작되고요, 그 분열됨으로 말미암아 북왕국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기 시작하고, 그 북왕국과 남유다의 왕들이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언약들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북왕국은 막 금송아지 세워놓고 거기서 섬기기 시작했고요, 남유다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해서 나중에 망하기 시작하더라. 이 내용들이 열왕기 전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남유다와 북왕국에는 총 20명인들의 똑같이 왕이 있었어요. 남유다도 20명, 북왕국도 20명, 북이스라엘에도 20명이 있었는데, 참 신기하게도요, 북이스라엘의 20명은 하나같이 다 악했어요. 신기하죠? 100% 악했어요. 순도 100%입니다. 남유다의 20명은요, 12명은 악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딱 8명만 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성경에서 악하다 아니면 선하다라는 이 표현의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있던 산당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 그 산당을 없앤 왕은 선한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산당을 없애려고 애썼던 왕들은 선한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산당을 그저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오히려 지지하거나 산당을 모른 척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왕들은 악한 왕이다라고 그 기준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대단히 신기한 것은 북이스라엘은 아예 그냥 산당을 그냥 사랑했고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로 나뉘면서 그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는 곳이 유다에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나눈 그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요, 사람들이 자꾸 유다로 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자기 북이스라엘에다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냥 예배 처소를 하나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거기다 그냥 송아지 우상을 갖다 세워놔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뭐 북이스라엘에서 선한 왕이 나올 수가 없죠. 남유다에는 딱 8명 선한 왕이 나왔었는데, 그 8명 중에서도요, 단 2명,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기야와 요시야만 그 산당을 거의 제거하고 종교개혁을 했고요, 나머지 6명의 왕은 산당을 없애려고 애를 쓰기 시작은 했으나 결국 산당을 없애지 못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합당한 왕은 딱 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열왕기 전체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이번 달과 다음 달을 통해서 이번 달은 솔로몬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다음 달에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엘리야부터 시작을 해서 그 정도 이야기를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큐티 내용의 열왕기 하가 나오면 그때 열왕기 하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해 가고 있던가라는 이야기들을 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자는 이 열왕기를 통해서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세 가지 교훈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조상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마라.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이 책을 쓰고 있는 저자는 이미 핍박받는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가 갈리겠습니까? 아니 우리 조상들이 좀 잘 살았으면 우리가 포로로 안 끌려왔을 텐데, 아휴 조상들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게 뭐야?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로 살아야 되겠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이제 마음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쓸 때마다 얼마나 열받겠어요. 다윗 이야기를 쓸 때는 다윗은 거의 뭐 한 3절 안에 죽거든요. 열왕기상 3절까지만 나와요. 다윗이 3절인가 4절에서 죽어요. 열왕기상 1장 3절에서 4절. 그러니까 다윗 이야기 잠깐 쓸 때는 오 우리 성군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야기 조금 쓸 때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조금만 뒤로 가면 어, 우리 조상들이 왜 이렇게 살았지? 라고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너희가 정말 세 가지 큰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조상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비록 우리가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비록 우리가 포로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비록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성전은 완전히 불탔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백성이고 아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 또한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망한 이후에 한 방에 사라져요. 그런데 남유다는 끝까지 사라지지 않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 유다, 지파에 계속 흘러갔기 때문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사실은 여로보암이 그 로보암과 싸웠잖아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로보암이 나왔을 때 여로보암이 로보암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로보암아, 솔로몬이 있을 때 너희 아버지 왕궁 만든다고 성전 만든다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 네가 왕이 되면, 네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를 어떻게 대할 거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로보암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잠깐만 이러고 늙은 그 대신들에게 찾아가서 물으니까 공의로 착 이렇게 만져서 다독거리면서 데려가야 된다 얘기하는데 자기 친구들 젊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냐? 저런 놈들은 때려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때려잡았어요. 때려잡으려고 딱 했는데 여로보암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독립을 한 거예요. 도망을 갔어요. 저는 이게 북이스라엘이 했던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니 하나님의 언약이 남아있는 것은 남유다였거든요. 다윗,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창세기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자기 몸이 힘들다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아무리 르호보암이 힘들게 우리를 징치한다고 해도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붙어 있었어야 돼요. 육신의 힘듦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붙어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언약을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잡혀가지고 다 멸망을 당해버려요. 남유다도 조금 더 있다 멸망을 당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바벨론에게 잡혀서 멸망을 당해요. 근데 이 두 가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은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민족 말살 정책을 썼던 나라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들을 붙잡아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혼혈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게 만들어가지고 독립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막 바벨론 사람들하고 막 아수르 사람들하고 다 섞여서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유다 사람인데 아빠는 저기 어디 뭐 이집트 뭐 이상한 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긴 것도 혼혈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러면 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내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겠습니까? 남유다 사람들은요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했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다 인정해주고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그 족속들, 백성들을 다 인정해주고 그들의 동족을 인정해주면서 세금만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그 말은 뭐냐면 포로로 끌고는 갔지만 그 나라에서 그렇게 같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줬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예배도 드려라 그랬어요. 너희 신에게 예배도 드려라. 그 대신 너희는 우리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 그게 바벨론이 취한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유다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긴 했지만 여전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유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우리는 다음에 언젠가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똑같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완전히 다른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갔을 때에 그 북이스라엘로 잡혀가서 혼혈이 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약에서 나오는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은 됐지만 일부 사람들은 나는 유다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유다에게 와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와가지고 우리도 좀 배워달라 우리도 좀 예배도 드릴 수 있게 해달라 우리도 좀 같이 살자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남유다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이거든요. 야 니네들이 무슨 우리나라 사람이냐 얘들 지금 혼혈돼가지고 지금 생긴 것도 다르고 니네들한테는 약속이 없어 니네들한테는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갈 수가 없어 너희들은 우리 민족이라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그 사마리아인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 공동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을 포기했으면 안 됐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자신의 육신이 힘든 것 때문에 언약을 포기해버리고 세상으로 그냥 달려가버린 거죠.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 열왕기 상하를 쓰고 있던 이 선지자들은요 남유다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알았어요. 북이스라엘은 저렇게 도망가가지고 민족이 다 사라졌지만 우리는 남유다인이고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이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포로로 살면서도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쓴 거예요. 백성들아, 우리가 지금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이유는 우리 선조들이 이러한 죄를 지어서 우리가 지금 포로에 있지만 우리는 다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열왕기 상하를 쓴 겁니다. 저는 이 열왕기 상하를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자꾸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잘못 살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상한 길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따라가면 내가 따라가는 그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그것들을 사모하며 같이 따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중에 다시 돌아가야지라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러분의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에 가서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하나님을 겨우겨우 찾을 수 있게 되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른 채 자기가 왜 이렇게 터지며 살면 사는 이유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현재 나의 삶이 너무 공고한 자들이 있다면 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 공고함이 온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어떤 죄악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실수했기 때문에 나의 이러한 공고한 삶이 왔는가를 살펴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 나는 지금 잘 살고 있고 혹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하는 순간에 있다면 내가 이렇게 말씀 어기면 내 자식이 망한다라는 그 경계심을 가지시고 이 왕들이 저질렀던 그 죄악들을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뽑아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주 중심적인 인물은 뭐냐면 솔로몬 왕이에요. 열왕기서는요, 열왕기상은요, 열왕기상의 한 40% 이상을 솔로몬 이야기만 해요. 성경에서 이만큼 이야기가 기록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뭐 다윗, 솔로몬, 물론 예수님은 많죠. 뭐 아브라함도 좀 되네요. 한 11장 정도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솔로몬보다 아브라함이 좀 더 좀
좀 더 비중이 있어 보이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그런데 솔로몬의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의 비중만큼 기록되어 있어요. 도대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비중을 많이 써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 솔로몬 이후에 지금 세상에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명, 아니에요,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지혜로운 가장 베스트의 사람이었습니다. 오고 오는 시대 앞으로도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한 사람의 지혜가 그 지역 당시에 고대 근동 온 세계에 다 퍼져가서 심지어는 그 스바라는 나라의 여인, 스바의 여왕이, 그게 정확하게 어떤 나라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남쪽에 있었던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집트 쪽에서 왔는지 아니면 아라바 광야 쪽에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 여왕이 솔로몬이라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조그마한 나라의 한 왕의 이야기를 듣고 어마어마한 재물들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당신 엄청 똑똑하다면서요. 멘사 막 엄청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당신의 지혜를 좀 듣고 싶다고 그 먼 길을 걸어서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물었을 만큼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의 이야기와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보고 그 스바의 여왕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의 마음이 현황하여 쓰러질 듯하여 라고 표현했어요. 자기가 궁금한 모든 질문들을 다 던졌는데 솔로몬이 다 대답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솔로몬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금수저였어요. 뭐 다이아몬드 수저 정도 할까요? 이빨 다 깨지겠죠? 솔로몬은 완벽한 금수저였어요. 아빠가 누구냐면요, 다윗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성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도 다윗과 같은 구원자를 찾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무 안타깝죠. 그럴 만큼 다윗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가장 성군 중에 한 명이었고 하나님이 제일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의 아들. 다윗은 고생이라도 했죠. 솔로몬은 완벽할 때 태어났어요.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막 장난 아니었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아빠가 준비를 다 해놨어요.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지혜와 부를 누렸고 어마어마한 신앙의 대를 이었던 사람, 세계를 통틀어 가장 완벽한 사람. 그런데 그 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화려한 인생이었던 한 사람이 결국에 하나님을 떠났고 그 떠남으로 말미암아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도대체 솔로몬이 어떤 생을 살았길래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처럼 솔로몬의 이름은 여디디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그 가장 사랑받는 자가 말년에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어서, 자기는 다윗 왕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비참한 것을 사진 보지는 못했지만 자기 아들 때부터 엄청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반동가리가 나고 서로 싸우고 포로로 잡혀가고 두들겨 맞고 그런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자기 자손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아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왕들이 선하다 안 선하다의 기준이 뭐였다고요? 산당을 제거했느냐 제거하지 않았느냐의 그 차이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 산당이 예전부터 있긴 했지만 우상을 섬기는 산당의 시초가 누구였냐면 우리 솔로몬이었단 말이에요. 아, 이 솔로몬 참 별로예요. 솔로몬이 그 산당 막 해가지고 막 자기 그 부인들 막 천명 부인들이 각국에서 가지고 왔던 그 이방신들 산당에 다 세워놓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태어난 사람들은 아빠가 산당에서 제사하는 거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도 산당에서 섬겼는데 하나님이 나쁜 놈아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본 것은 그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쁜 놈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한 조상,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았던 인생이 자기 뒤에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를 안겨다 준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삶이 내 후대 사람들에게 복을 안겨주고 내 삶이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은 다 즐기고 여러분은 잘 살고 내 아들부터 망했어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솔로몬이 뭘 했길래? 도대체 뭘 했고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잘 가다가 넘어졌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1시간 20분 남았는데 이 시간 동안 여러분 진짜 제대로 배우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후대들이 소망이 있어요. 우리 함께 온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구조 제가 나누어드린 그 인물에 보면 구조가 이렇게 길게 나왔는데 제가 굉장히 친절하게 굉장히 자세하게 다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을 넘겨가면서 절들을 다 치면서 제가 열심히 해놓은 거니까 버리지 마세요. 크게 보면 첫 번째 1장 1절에서 2장 46절까지 여러분 뭐 쓰실 거 없어요. 그냥 쭉 보세요. 솔로몬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이 잠깐 나왔다 죽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됐고 3번에 보니까 솔로몬이 정권을 장악해서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큰 아라비아로 2번에 보면 솔로몬이 통치했다. 솔로몬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잘 통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스바 여왕이 방문했다. 뭐 솔로몬이 어떤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여섯 번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굉장히 간단하죠? 솔로몬이 와서 정권을 잡고 나라를 정비하고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리고 잘 통치하는가 싶다가 망했다. 요게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의 주요 본문이라고 나왔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우리 1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 솔로몬과 다윗 이 두 왕이요. 되게 화려했던 왕인데 엄청난 큰 차이가 있어요. 말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늙으니 약 한 70세 정도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추측을 합니다. 약 70세, 뭐 그때 70세면 여러분 굉장히 늙은 거죠. 지금은 뭐 사실 70부터 인생이 시작이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진입 안 한 분들도 여기 여러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전 아직 뱃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 보지 마세요. 1절에 4절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왕이 나이가 많고 늙으니까 이제 몸이 이제 열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때마다 추운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따뜻하게 했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한 여인을 다윗에게 줬다. 이 여인의 역할은 뭐였냐면 다윗이 잘 때 너무 추우니까 이 여인을 끌어안고 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아직 어리고 이렇게 막 몸에 막 열도 많고 하니까 이 여인을 끌어안고 자면서 이 몸에 차가웠던 이것들을 뭐라 그래야 돼요? 이렇게 데우는 효과? 그러니까 인간 난로였어요. 인간 난로로 수넴 여자 아비삭을 줬는데 성경에 이렇게 쭉 기록을 보면 이 수넴 여인 아비삭이 뭐 아주 덜 생겼다든지 뭐 입이 없다든지 뭐 코가 세 개라든지 뭐 이렇게 못생긴 여인이 아니었고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뜬금없이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 다윗 왕의 이야기를 쓰면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다윗 왕에게 줬는데 다윗이 그 아비삭을 데리고 이렇게 끌어안고 잤는데 아 이걸 조금 리얼하게 사실은 원어를 표현하면 조금 더 리얼한 이야기예요. 아무튼 이렇게 꽉 끌어안고 잤어요. 굉장히 리얼한 이야기예요. 꽉 끌어안고 잤는데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4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으나 왕이 뭐는 하지 않았다고요?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더라. 희한하죠? 열왕기상 1장을 기록하는데 갑자기 다윗의 얘기를 뜬금없이 하다가 사실 그 앞에 죽여도 되잖아요. 열왕기상 앞에 죽이고 솔로몬부터 시작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비상 이야기가 나오고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웠는데 나이가 이제 70 정도 된 다윗에게 줬는데 같이 잠은 잤지만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 왜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무슨 뜻이에요?
다윗에게 여러분 가장 문제가 있었던 게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다윗은 여인들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부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여러분? 다윗의 다짜가 마늘 다짜인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다윗은 부인이 많았습니다. 다윗은요, 뭐 아비가일 같은 여자도요, 사실은 남편이 있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굉장히 지혜로워가지고 마음에 두고 있었고 남편이 나중에 하나님께 벌받아서 죽고 나니까 데리고 와버렸잖아요. 뭐 이쁜 여자라 그러면 물불을 안 가리고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았던 게 다윗이에요. 바세바. 바세바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남편이 엄청 이렇게 했는데 다윗이 바세바고 뿅 가가지고 남편이 있는 여인인데도 뿅 가가지고 불륜. 그러고 나서 남편 죽이고 부인을 삼아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여인들을 불륜을 할 정도로 이 이성에 대한 이것들을 끊지 못했던 다윗이 성경 계속 보면요 그 여인들 때문에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요. 심지어는 바세바와 이렇게 동침을 해서 가졌던 첫 번째 아이. 자기 첫 번째 아이도 죽었죠. 그리고 뭐 자기 그 아들들이 뭐 자기가 했던 것과 똑같이 막 백주에 자기의 신하들을 범하는 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떤 때는 뭐 하나님이 뭐 너 이렇게 잘못한 것 때문에 뭐 해주고 아무튼 다윗이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그 여인들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인들을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뭐 말이 좋아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거죠. 이 욕정을 참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1장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연약함을 이깁니까? 아니면 또 넘어집니까? 이겨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극심한 아킬레스건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시험을 해보시는데 그 마지막에 그 시험에 통과한 게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통과를 못해요. 다윗이 통과하고 나니까 솔로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통과를 못해서 그 후손에게 뭐가 흘러갔다고요? 죄악이 흘러갔어요. 죄악이. 여러분 하나님은 참 이상하세요. 굉장히 끈질기신 분이에요. 와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늘 청년들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맨날 힘들다고 찾아와요. 목사님 뭐가 힘들고요 막 찾아와요. 가만 들어보면 진짜 힘들어요. 제가 그 상황에 있어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뭐 자매님 형제님 그거 넘어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고 환경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는데요. 항상 가지고 오는 거 보면 비슷한 문제로 가지고 와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사람은 맨날 인간관계 때문에 오고요. 돈 때문에 힘든 사람은 맨날 돈 때문에 오고요. 이성교제 때문에 힘든 사람은 맨날 이성교제 때문에 와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거기 약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천하, 막 천하와 같이 바다 같이 넓은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콕 찔러도 이러고 이겨낸단 말이에요. 그래 저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속이 미스터 밴댕이 같은 사람은요 옆에서 조금만 찌르려고 그래도 뭐 이러고 싸우려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부족한 그것을 내 자신이 이겨낼 때까지 시험을 하세요. 이것을 아주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성화의 단계에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인내를 계속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사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여시고 돈에 너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맨날 돈에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잔인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돈 앞에서 이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약했던 것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달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약한 거 어떤 거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돈에 약한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건 괜찮은데 돈 문제만 걸리면 인색해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 혈기 운전하다가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빵 했는데 막 우리 교회 마크 있고 있으면 도망가고 막.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어떤 사람들은 저 부분에
어떤 사람들은 별것 아닌데 옆 사람이 한 말에 그렇게 민감해요. 어떤 사람들은 앞에 시자만 붙으면 힘들어하시는 분. 뭐 댁은 댁인데 뭐 댁 있잖아요. 뭐 시자만 붙으면 힘들어하시는 분. 그래서 막 시험 치는 것도 싫어하고.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네요. 시월도 싫어하시네요.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아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들을 이길 때까지 그것들을 품으시고 이기면 박수를 쳐주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에 우리나라에서 태권도 이 서열이 있는데요. 그 서열이 굉장히 높은 할아버지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 태권도 서열이 한국에서 뭐 2위, 3위 뭐 이렇게 됐대요. 뭐 7단인가 그랬어요. 이분이 학교에 계시니까 태권도 시험을요, 학교에서 쳤어요. 단증 시험을. 그런데 은혜가 뭐였냐면, 될 때까지 쳤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단증을 땄어요. 저는 태권도 못하거든요. 5만원을 내고요. 얍얍얍 해서 틀리잖아요. 그럼 맞은 사람 가고 나머지 남았어요. 또 얍얍얍 해서 틀리고 가고 남았어요. 계속 될 때까지. 그리고 나서 끝내 단증을 주셨어요. 그래서 군대 가가지고 전 단증이 있다고 딱 내밀었죠. 근데 다시 따래요. 그래서 저는 태권도 2단입니다. 1단을 두 번 땄어요. 마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만큼 잘할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실 거예요. 근데요, 결국엔 그거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시험 통과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긴 하세요. 그런데요, 거기를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 자손들이 시험을 당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한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쓰면서 이거를 맨 앞에 쓰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이긴 거 보이지? 네. 우리도 다윗처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있는 놈들은 다 졌어. 그러니까 우리라도 다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70된 다윗이 이렇게 뭐 아비삭을 끌어안고 잤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건 알았던 거예요. 내가 이 시험에서 또다시 넘어가면 안 되지. 이 시험에서 또 넘어가면 안 되지. 하나님께 두드려 맞는 게 너무 힘들었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다윗이 이겨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 이야기가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있을 때 첫 번째 아들 압살롬 아세요?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꾀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인 압살롬은 죽었어요. 두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학깃의 아들, 학깃이라는 여자의 아들인 아도니아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경을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용모가 심히 준수하고 잘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6절 끝에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 다윗을 섭섭하게 한 일이 없대요. 엄청 반듯하고 무엇이든지 다 잘해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잘생긴, 여러분 잘생기면 예나 지금이나 이 메리트가 있거든요.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죄송합니다. 목사가 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저 혼자 말하면 되니까. 제가 잘생겼다고 가면 돼요, 그냥. 논쟁할 필요도 없고 아무튼 굉장히 잘생겼고 굉장히 잘생겨서 백성들에게도 호의감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다윗에게도 엄청 모든 것들을 다 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도 맨날 칭찬을 했던 사람이고 자기 주변에 누가 있었냐면 그때 당시 군대 장관 요압 군권을 가진 사람이 옆에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이었던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아비아달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도 자기를 돕고 있었어요.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아빠가 죽었어요.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명분도 있었잖아요. 자기가 둘째 아들이니까. 첫 번째 형 죽었고. 야, 내가 왕이 되어야지. 그게 맞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왕이 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여서 왕이 되겠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지금 큰일 났어요. 다윗 왕국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굉장히 유력한 한 사람이 튀어나오더니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솔로몬은 어렸어요. 게다가 11번째 아들이었어요. 아직 꼬맹이였단 말이에요. 그 꼬맹이 솔로몬을, 아직 어린 솔로몬과 아도니아가 지금 붙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일도 몰랐어요. 갑자기 형이 군대 장관 데리고 오고 제사장 데리고 오고 백성들의 마음 다 뺏어가지고 내가 왕이 되어야지, 시간만 지나가면 왕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단이라는 한 사람을 갑자기 바세바에게 보내요. 그래서 나단이 바세바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단아가 아니고 바세바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여왕도 아니잖아요. 왕비시요. 아무튼 바세바요, 지금 당신이 이렇게 편하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이렇게 설쳐대고 있는데 당신 지금 뭐하는 거예요? 바세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다윗 왕이 굉장히 늙어있지만 아직 살아있으니까 지금 내가 다윗 왕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중간 사이에서 역할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바세바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바세바가 가서 우는 거예요. 다윗 왕이시여, 당신이 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와가지고 지금 왕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래서 뭐 나단하고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자 이래가지고 결국 솔로몬이 왕이 돼요. 오늘 그 본문을 지금 1장 5절에서 끝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안 됐냐면 역대상 22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모든 주변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나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을 왕으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도니아는 그래도 가만 보니까 내가 더 유리한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유력함과의 싸움이었어요. 아도니아는 충분히 왕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은 왕이 될 만한 그 역할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직 어리죠. 위에 형이 10명이나 있죠. 게다가 뭐 바세바 뭐 아들인데 약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약간 뭐 불륜까지는 아니, 그다음 결혼하고 나서 났으니까 어쨌든 좀 탐탁지 않은 또 아들이죠. 솔로몬이 가진 것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언약. 아도니아가 가진 것은 언약 빼고 다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붙은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을 굉장히 잘 아시나 봅니다. 결국 솔로몬이 이겼죠. 왜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실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손의 유력함이나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좀 내 손의 이 연약함 때문에 맨날 슬퍼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막 유력한 사람들 앞에 가면 막 이렇게 막 주눅 들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만 있으면 되거든요. 사실 내 손에 어떤 것을 쥐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공부를 잘하는지, 우리 집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고 사람들을 잘 이해시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맥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에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아도니아는 결국 졌고요. 하나님의 언약 딱 하나밖에 없었던 솔로몬은 이겼어요. 솔로몬은 흥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뭔데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게요. 아, 글쎄,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는 확실한데 도대체 내 안에 언약이 있다라는 게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네요, 이게.
어디 표라도 있으면 꺼내서 보여주기라도 하겠는데 분당 우리 교회에 나오는 교인증을 보여주는 걸로는 안 될 것 같고 이게 좀 애매해요라고 말하실 분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언약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예속되는 즉시 우리 안에 언약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지난달에 강의했던 그거를 꼭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신 다음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주세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문하신 일이 뭐냐면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를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거예요. 지체, 교회의 지체 뭐 하려고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오게 하는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는 교회에 딱 매달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됐으니까. 교회에 매달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돼요. 나가서 계속 전도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전도도 해야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면서 살아가는 즉시 우리는 언약을 이루어가며 사는 존재인 거예요. 이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그 구속의 약속이 지금 여러분까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데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의심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포함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냥 이번 주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을 하면 나는 이미 언약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언약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나라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나 참 예수 믿는 사람 참 궁금하네. 야, 니네들은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어? 야, 니네들 되게 신기하다. 라고 말을 듣고 산다면 여러분은 철저하게 언약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만약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다?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다. 이거를 자꾸 잊어요. 뭐 하나 큰 거 막 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뭐 하나 보내드리고 막 전도왕 뭐 이런 사람들만 언약 맺는 것 같고 막 목사님들만 그런 것 같고 막 교회 개척할 때 개척 멤버가 돼가지고 막 교회가 성장할 때 내 이 뭐 땀과 피와 막 우리 집에 있는 막 돈과 막 모든 열정 이런 걸 다 써가지고 막 흐물흐물해져가지고 나중에는 막 이 교회에 내가 평생을 파묻었다 막 이런 사람만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이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산이에요. 모두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냥 묵묵히 꿋꿋이 살아가면 우리는 언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상한 거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좀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여보 이번 달에 공과금 낼 돈이 없어요. 이런 당당하게 난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사람인데 뭐. 부인이 와가지고 뭐 당신의 월급을 그것밖에 못 받고 월급은 못 받지만 난 언약에 있는 사람이야. 어디 까불고 있는 거야. 여보 이 도대체 된장찌개 맛이 왜 이러냐고 이러면 당당하게 우리 자매님들은 내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인데 지금 어디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 주는 대로 먹으라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삶 여러분이 예수에게 포함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사실상 솔로몬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길거리 쓸더라도 당당하게 쓰세요. 뭐가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10년째 구직을 하고 있어도 좀 당당하세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갈 거예요. 결국 솔로몬은 왕이 되었어요.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요. 여러 가지 유언을 하는데 솔로몬에게 딱 유언하는 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와요. 2장 1절에서 12절 보니까 딱 두 가지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데요. 2장 1절을 봅시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 2절 끝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이것 이것 이것들을 지키면 그리하면 형통할지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기만 하면 너 형통할 거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요 이야기 하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비슷한 거? 여호수아 생각 안 나세요? 여호수아가 모세 뒤에 딱 지도자가 되고 나니까 뿅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너 제발 두려워 떨지 말고, 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 좀 강한 사람이 되고 내가 말한 이 말씀만 지켜. 그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똑같잖아요. 왜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했냐면 솔로몬이 그만큼 연약했기 때문이에요. 아이였잖아요. 여전히 연약했단 말이에요. 그 연약했던 솔로몬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대장부가 돼야 돼. 왜 대장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이 의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적군이 쳐들어올 때도 그 힘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볼 수 있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너는 대장부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며 살아라. 그러면 그 다음 것은 하나님께서 다 형통케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이 파수꾼에 대라, 뭐 지키라,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라, 뭐 이렇게 지켜라는 이 말은요, 파수꾼이 되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왕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그 법도가 잘 굴러가도록 보좌하는 그 직무를 왕이 감당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해야 되는 일은 뭐라고요? 힘을 막 길러가지고 싸움을 잘해가지고 막 이기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장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 된대요. 솔로몬에게 주어진 직무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제사장처럼 말씀만 잘 지키면 나머지 내가 다 해줄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단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마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뭐 점으로도 찍히지 않을 정도일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뭐 작년에 돌아가신 그런 분들 다 모르시잖아요. 한국교회에서도 1년에 몇 분이 돌아가시겠어요? 그런 분들 아무도 기억 못해요.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뭐 큰 교회 목사님들 몇 명 기억하고 뭐 예수 믿다 사고 친 사람들 기억, 뭐 그런 건 기억 안 하면 좋겠지만 뭐 그런 사람들밖에 기억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점과 같은 인생이에요. 너무 대단해지려고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치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 주변을, 그냥 내 가족들, 내 친지들, 그리고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 내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직무를 잘 지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직무를 온전히 잘 지켜나가는 삶, 그거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요구하신 게 그거예요. 네가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그냥 결정하면 나머지 뭐 바벨론 때려잡고 뭐 암몬 때려잡고 하는 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말고 그 직무만 잘 감당해라. 하나님 앞에서 요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서 뭐 내 부인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또 내 자녀에게 신앙 전수하는 것을 위해서,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살아가라고 우리의 삶을 불러주셨는데 자꾸 우리는 뭘 보냐면, 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한몫 잡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좀 유명해질까, 어떻게 하면 좀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떵떵거리며 살아갈까, 이런 부스러기들에 더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무는 없는 거예요.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 시시한 것 같거든요. 뭐 이 부인과 결혼했는데 이제 안 도망갈 거 아니에요. 뭐 굳이 이 남편 안 도망갈 텐데 뭐 잘해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너는 네 나름대로 살고 나는 밖에서 성공할게 이러고 막 가정 깨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형통한 삶을 원하신다면 다른 부스러기들 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예수 믿는 아내처럼, 예수 믿는 남편처럼, 예수 믿는 직장인처럼, 예수 믿는 학생처럼, 예수 믿는 친구처럼, 예수 믿는 무엇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형통이라는 모든 단어는 주님께서 책임지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 지킴으로써 형통을 좀 얻어가신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형통이 따라올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 아비아다를 이제 다 이제 숙청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숙청하는 장면이 13절에서 46절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13절에서 46절까지 보면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었던 아도니아 이후에 이제 모든 사람들을 죽이거나 혹은 유배시키거나 뭐 이러한 장면들이 쭉 펼쳐지는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 하나만 좀 볼 생각입니다. 26절, 27절에 보니까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제사장이라서 솔로몬이 죽이진 않아요. 죽이진 않고 너 이제 그 제사장직을 파면을 하고 이제 쫓아낸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좀 특별한 이야기가 뭐냐면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솔로몬이 파면을 한 거예요. 그 뒷말이 참 독특해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독특한 이야기죠. 솔로몬은 이 아비아달이라는 이 제사장을 반역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더 이상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쫓아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쫓아냈는데, 성경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쫓겨난 이유가 그저 반역을 해서이기도 하지만 그가 쫓겨난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실로에 있을 때 엘리 제사장 아세요? 엘리 제사장이 이제 막 눈도 막 어렵고 막 하나님 음성도 잘 안 들리고 그래가지고 막 어린 사무엘한테 막 하나님 뭐라 그러시대 막 이러면서 막 물어보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막 귀가 어두웠단 말이에요. 눈도 어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못 듣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아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렇게 패역한 것을 보시고 엘리 제사장 가문에 저주를 내리십니다. 너희들 가문 내가 반드시 멸하고 없앨 거다. 너희들의 그 제사장직을 내가 반드시 파문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와 두 아들이 죽죠. 그런데 그 뒤에 계속 이제 그 엘리의 자녀들이 있단 말이죠. 그 아들들이. 그래서 제사장직이 계속 내려오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록 솔로몬에게 반역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직을 파면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그들이 파면당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엘리 제사장에게 했던 그 예언, 그 저주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주 전율을 느꼈어요.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내가 무엇을 해서 또 내가 어떤 우리가 딱 보는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이번 시험에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시험을 잘 쳤다. 혹은 내가 뭘 이렇게 뭐 내가 예쁘기 때문에 이 사람과 결혼했다 뭐 이런 것들, 내가 잘 뭘 하니까 뭐 돈이 들어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간섭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딱 들어온 게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라는 그 구절이에요. 나는 마치 내가 잘해서 뭔가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이면에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걷는 길이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었고 때때로 어떤 일이 막힐 때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해서 막힌 것 같은데 일부러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약속과 언약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보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그렇다.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분명하다면 와 이거 인생 그닥 걱정할 필요 없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앞에 좀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도 분명하고 도중에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도 분명하고 내 마음속에 내가 가는 길마다 늘 동행하시겠다라는 것도 분명하고 그렇다면 지금 내 앞에 고난이 찾아와도 안 죽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죽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지지 않는 이상 죽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 나갈 때는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내가 지금 잘 가고 막 길이 막 열리고 하는 게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이 본문을 통해서 내 길이 막히면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느낀 것들은 야 그래 안 보이지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길에 동참하고 있으니 와, 야 이거 좀 당당하게 살아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들이 계속 들어요. 이것만 믿으면요 고난이 찾아와도 좌절할 필요가 없고요. 너무 좀 잘 될 때도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손길에 딱 잡혀 있으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이걸 잘 못 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봐도 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쫓겨나는 걸 봐도 그 밑에 고구절 하나님이 실로에서 엘리에게 주셨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라는 고구절이 싹 빠져 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못 보고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만큼 눈이 없어요. 어두워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석을 달아주진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밑에 항상 과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누구누구가 내 앞에서 이렇게 온전하게 해주기 위하여 이 일들을 일으켰노라 라는 주석이 항상 내 삶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예전에 분당에서 사역을 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분당이라는 이 지역이 대한민국 자살률이 2위인가 1위인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예전 통계예요. 예전 통계. 놀라셨죠? 분당이라는 동네는 굉장히 부유한 동네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예외일 줄로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인데 어떻게 해서 자살률이 1위 2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 믿는 사람 없을까요? 난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살은 안 했지만 자살한 것처럼 사는 사람은 없을까요?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혹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좌절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갈 수가 있죠? 이걸 몰라서 그래요. 이걸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달려있는 그 주석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것만 딱 볼 수 있으면 그 눈만 생기면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어때요? 여자친구 도망가면 어때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저도 예전에 누가 도망갔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남자친구요? 아이, 그런 놈 많아요. 괜찮아요. 자식이 좀 공부 못한다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도 공부 못하는 대명사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 나와가지고 늦게 빵 터지신 분 누구죠?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공부 잘한다고 됐습니까?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 인생을 보니까 그래요. 잘했다면 하는 생각도 좀 있긴 해요. 하지만 뭐 전 괜찮아요. 저에게 제 인생에 달려있는 그 주석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대로 강한 남자가 됐어요. 강한 남자가 돼서요. 오늘 2장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솔로몬 2장 4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6절 맨 끝에 이에 그 나라가 솔로몬의 손 안에서 뭐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하여 지니라. 다윗도 걱정했고 하나님도 걱정했고 그래서 솔로몬한테 좀 강한 대장부가 되어라 그래서 말씀을 잘 수호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솔로몬이 너무 잘한 거예요. 말씀대로 하니까 다윗의 유언대로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못된 자는 딱 처단하고 남들이 욕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고 하고 처단하고 이렇게 해서 딱 하다 보니까 공의가 서면서 나라가 아주 강력하고 견고하게 자라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3장 1절 보니까 이제 솔로몬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3장부터 펼쳐집니다. 3장 4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가지고요. 거기서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으니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지 엄청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까?
가만 살펴보니까 다윗이 했던 것들이 기억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항상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막 법궤를 옮겨올 때마다 막 여섯 걸음 갈 때마다 소를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솔로몬이 뭐를 했냐면 일천번제, 이 일천번제를 어떻게 드렸는지 몰라요. 기브온에 있는 산당, 여러분 산당 그때까지 산당은요 그 기브온에 여전히 원래는 기브온 안에 법궤와 성막에 있던 기구들이 다 있었어요. 어떻게 거기에 있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역대상인가 하에 보면 기브온에 그게 있었는데 다윗이 법궤만 가지고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기브온에 그 번제단이 있었어요. 번제단이 뭐 어쨌든 그래서 솔로몬이 그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일천번제 어떻게 드렸을까요? 뭐 어떤 학자는 뭐 일천 이런 그냥 많다라는 뜻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일천 마리를 잡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일천 마리 잡았다고 그냥 생각할게요. 일천 번제라고 성경에 문구가 나와 있으니까 천 마리의 짐승을 잡았대요. 어떻게 잡았을까요? 하루에 천 마리를 다 잡았을까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직접 제물을 갈라야 되거든요. 원래 제사는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이 직접 그 제물들의 각을 다 떴어요. 각을 뜬다는 말은 모든 마디들을 끊어낸다는 말이에요.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라는 게 나오는데 그 번제 처음에 보면 모든 짐승을 각 뜬 다음에 그 각 뜬 것을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이 번제단 위에 올려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적어도 1천 마디를 각을 떴다는 말이에요. 이게 1천 마디라면 하루에 한 마디 줍어도 한 마디를 잡아도 1천 일이 걸려요.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계산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렇게 고생할 만큼 여러분 소 천 마리 얼마입니까? 제가 예언하건대 여러분 평생 본 거를 다 갖다 해도 소 천 마리를 못 살 거예요. 우리 옆집 사람은 살 수 있겠죠. 그렇게 많은 재물과 그렇게 많은 노력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솔로몬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의 말대로 말씀도 잘 지켰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렸고 너무 그를 기쁘게 드리고 싶어가지고 자기의 재산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사람, 그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받은 게 뭐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 현현, 하나님이 나와서 로모나, 로모나, 솔로모나. 그래서 솔로몬이 자다 깜짝 놀란 거예요. 뭐지 이게? 하나님이 앞에 딱 나와있어. 깜짝 놀라. 하나님 놀랬잖아요. 왜 이렇게 찾아오세요? 좀 얘기 좀 하고 오시지. 너 나한테 그렇게 일천번제 줘서 내가 기분이 너무 좋구나. 너한테 뭐 선물해줄까? 물었어요. 솔로몬이 원하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 지혜라고 생각하시죠? 그 직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맞아요. 결론은 지혜라고 갈 거예요.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회 달라고 안 했어요.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는 아이라 이 백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여전히 두려웠던 거예요. 왕이 됐는데 너무 두려웠어요. 지금까지 너무 순수해요. 우리 같았으면 뭐 줄까? 그러면 오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모두 다 선교되는 것을 원하긴 하지만 일단 재산을 좀 주시면 하나님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명예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텐데 솔로몬은 그런 거 안 구했어요. 뭐라고 구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이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백성들을 잘 판결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판결을 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좀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음성을 잘 듣는 이 듣는 마음을 주시면 그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판결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한 거예요. 너무 괜찮죠?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듣고 너무 흡족하신 거예요. 아니, 원하는 게 많을 텐데 돈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뭐 예쁜 부인도 아니고 다 가지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어쨌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는 걸 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특하셨겠어요. 그게 다 준 거예요. 금도끼, 은도끼 뭐 다 이거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12절에 보니까 네가 나에게 말한 것처럼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뭡니까 여러분?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요 우리 안에 지혜가 생겨나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공부를 참 못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뭐 너무 못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웬만큼은 했어요. 반에서 뭐 중간 조금 미치였으니까요. 어, 왜 웃으시죠? 뭐 다른 분들은 뭐 중간 위셨나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제가 부산에서 살았으니까 부산에서 그냥 일반 고등학교에서 중간 조금 미치였으면 뭐 서울 오면 거의 뭐 바닥 청소할 만한 정도였죠.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고 뭐 특별한 것도 없었어요. 근데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막 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 가서 성경 공부라고 막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러다 이제 목회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목회를 해야지 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성경 말씀 읽고 또 읽고 막 언제 때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고시원을 끊고 들어가가지고 막 새벽부터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막 하루에 막 몇 시간씩 성경 읽고 거기서 뭐 하고 책 보고 밤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살았던 기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어서 너무 재밌기도 했고 하나는 총신대학원을 쳤는데 떨어진 거예요. 공부를 못하니까. 그래서 시간을 아깝다 1년도 준비하기 아깝다 해서 경기도에 가면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라고 성경을 배우는 대학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또 2년 동안 성경을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걸 들으면 여러분들이 비웃을 수도 있는데 성경을 잘 공부하고 나니까요 조금 지혜로워진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요. 이만큼. 그래서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하면 그 말한 내용과 비슷한 하나님의 말씀 떠오르기도 하고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생각나기도 하고요. 오, 이거는 내가 아닌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공부를 잘하고 미분을 잘 풀고 뭐 적분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영어도 엄청 못하는 얼마나 못하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죠. 뭐 잘하는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지혜롭진 못해요. 제 수준에서 좀 나아졌다는 얘기예요. 목사님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보다 훨씬 멍청하리라 저는 믿어요. 그런데 가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가끔 정말 지혜로운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 절대 못했는데 그래 말씀 듣고 나니까 이게 진짜 답이었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분들이 똑똑해서요? 아니요. 그럴 것 같으면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다 목회해야죠. 저같이 지방대 나온 사람들이 목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돼요. 공부 잘한다고 세상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쓰임받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 저도 지금 키우고 있지만 어린 아이를 보면 답답할 때 너무 많아요. 막 주일날 학원 보내고 너 신앙 나중에 해도 된다 그러고 미분 적분 막 누워서 막 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모르고 그랬던 청년들이 30, 40 되면 찾아와요. 목사님 저 모태신앙인데요 직장은 번듯한 게 있는데요 성경적인 게 꽝이에요. 그러니 선택을 할 때 마음대로 선택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인생이 꼬이고 꼬이고 돈은 있는데 인생은 다 꼬여가지고 다 실패하고 교회로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뭐 어떤 분은 다 자녀를 키우셨겠고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돼요. 솔로몬이 구했던 게 그거예요. 요 뒷장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 다스린 나라가 어땠는 줄 아십니까? 정치적으로 완벽했고요 경제적으로 너무 풍성해서 솔로몬이 하루에 먹는 음식만 해도 어마어마했대요.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그들이 먹는 음식량,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 그들이 뭐 휘황찬란한 것들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마음이 현황해져서 쓰러질 뻔했다잖아요. 제가 무슨 뭐 기복신앙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멍청하게도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가 있는 것을 포기하고 나머지를 가지려고 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도 하나님께 있는데.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 서게 하셔야 돼요. 그것밖에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 자매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 잘 버는 남자 만나지 마라. 지혜도 있고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대부분 안 그러니까 장동건 같이 뭐 저처럼 생긴 사람 만나지 마라. 얼굴이 뭐 금방 없어지잖아요. 진짜 좋은 남자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남자. 돈 좀 못 벌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정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남자. 그 남자 만나면 된다. 바보온달 같은 남자 있으면 잡아서 그런 남자로 만들어라 당신. 그럼 괜찮다. 차라리 멍하고 순하고 한 남자 데리고 와서 눈은 부리부리하지 않고 막 디미하지만 말씀 가르쳐가지고 그 남자가 아이들한테 야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콕콕 집어줄 수 있는 남자 만들 수 있다면 뭐 일용직이면 어떻고 뭐 좀 집안이 가난하면 어때요. 근데 막 처음부터 눈이 부리부리한 사람 만나가지고 잘생겨가지고 뭐 이런 사람 만나는데 뭐 말만 하면 뭐 주식이 어떻고 뭐 돈이 어떻고 막 돈 버는 방법이 어떻고 당신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돈 못 번다 그러고 막 똑똑해가지고 그냥 그런 남자 만나가지고 계속 싸움만 하다 끝나는 인생 살지 마시고 왜 아빠를 쳐다보세요. 멀리 떨어져 앉아있는데 아빠를 보는 지혜가 최고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는 게 지혜고요. 하나님을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지혜가 시작된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 가셔야 돼요. 성경 통독도 하셔야 되고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성경 공부도 많이 들으시고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밖에서 또 이상한 데서 하지 마시고. 솔로몬이 이렇게 잘 살던 사람인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솔로몬은 최전성기였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3장 1절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했대요. 그리고 3절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긴 했대요. 근데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긴 했는데 산당에서 여전히 제사함에 분향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산당에서 제사함에 분향하였더라는 약간 부정적인 것 같아요. 기브온 산당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그거 말고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법도를 행하였으나 라는 그 벗이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그랬지만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뭘 사용하는 거냐면 앞 문장과 뒷 문장을 명확하게 대조할 때 쓰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했는데 그에게 안 좋은 게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의 문제가 있었는데 최전성기 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긴 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죄가 이만큼 남아있었던 거예요. 어떤 죄요? 애굽 여인과 결혼한 죄. 무엇 때문에 결혼했는지 아세요? 정략 결혼이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얻기 전에 자기의 지혜로 가만 생각해보니 애굽하고 정략 결혼을 하면 안전할 것 같으니까 애굽하고 정략 결혼을 이미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혜를 받고 나면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너 인생 망친 거 미안한데 돈 이만큼 줄 테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라. 미안하다. 하고 보내든지 뭐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1절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자기 왕궁이 지어지는 동안 이 애굽 여인을 다윗 성에다가 데려다가 앉혀놨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왕궁 지을 때 맨 마지막에 이 여인을 위해서 궁을 지어줘요.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악이 조그만한 게 있었는데 조그만한 것보다 조금 더 큰 게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못 떨쳐낸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딱 볼 때는 솔로몬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여전히 보였지만 안에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죄가 좀 남아있었던 거예요. 와, 이게 문제였어요. 요거를 딱 끊어냈으면 솔로몬은 정말 대단한 왕으로 끝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요게 발목을 잡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죄 중에 조금 남아있는 거 있으시죠? 솔직하게 까시죠? 있는 거 다 압니다. 뭐 그냥 아직 집에 가면 아직 이렇게 홀짝홀짝 하는 거 못 끊어가지고 홀짝홀짝 하죠. 이 홀짝은 뭐 1, 2 홀짝홀짝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 뭐 그것 때문에 뭐 총 못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이것들이 나중에 나의 발목을 잡는 데니까요. 지금 신앙생활 잘, 그러니까 지금 술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전 세상에서 있을 때 살 때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대했던 거, 사람을 대할 때 다 돈으로 대했다는 사람들, 뭐 사기치며 살았던 사람들, 거짓말했던 사람들, 여러 가지 세상에서 말하는 죄악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딱 믿을 때 처음에 그게 딱 거슬림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딱 잡아 빼놓지 못하면 처음에는 어느덧 어느 얼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가끔 쓰러지는데요. 어느 순간 이게 뒤집히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되는 거죠. 아, 저는 솔로몬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으면서 죄도 가지고 있었고 이걸로 이거를 덮었으면 좋은데 그 덮는 걸 못해서 일단 그냥 죄는 조금 눌러놓고 다윗성에 감춰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 나갈 때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나중에 이게 발목을 잡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여전히 알면서도 가슴 깊숙이 감추고 있는 죄들이 있다면 그거 좀 제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제거하셔야 돼요. 그거 못 꺼내나면 발전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진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아, 성경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죽이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때리세요. 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한 대 맞고 죽으면 끝인데 죽기 직전까지만 때리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덜너덜해지고 하나님 품에 안기면 그 인생이 얼마나 슬픕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고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뭐 결과적으로 거기 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가는 과정이 힘들 거예요. 그 전에 말로 할 때 고치는 게 가장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저의 소견을. 근데 이 본문 읽고 난 다음에도 계속 솔로몬의 위대함들이 계속 나와요. 뭐 이제 솔로몬이 굉장히 위대했다더라라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고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 5장 1절을 한번 살펴보죠. 5장 1절부터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언약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 이 씨가 솔로몬이에요. 그 씨를 너의 뒤에 세워가지고 그를 나라를 견고케 하고 13절 그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라고 이미 언약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기 싫어도 했어야 돼요. 근데 감사함으로 했어요. 5장을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6장.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5장은 건축을 준비한 거고요. 6장은 건축을 막 합니다. 솔로몬은 막 건축을 합니다. 건축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희한하죠? 성전 건축하면서 갑자기 출애굽한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성전 건축하는데 뭐 몇 년이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출애굽한 지 몇 년째요?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오신 그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항상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딱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저자들이 이 독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바벨론에 있지만 우리가 출애굽한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 붙들린 방 그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쭉 6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솔로몬이 뭐 성소를 건축했는데 뭐 얼만큼 이렇게 건축했고 뭐 성전에 어떻게 건축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뭐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을 딱 짓고 나서 그 안에서는 이 돌을 쪼개는 일이 없었대요. 밖에서 다 쪼개가지고 가지더라 세웠어요. 뭐 이런 걸 보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성전 안에서는 절대 불협화음이 있으면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동의를 하죠.
근데 뭐 중요한 얘기하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할 거는 많은데 지금 뭘 선택해야 될지 지금 17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예, 좋습니다. 자,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성전을 건축한 것이 6장에 쭉 이야기가 나오고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8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너무 많이 넘어갔나요? 8장 12절은 뭐냐면 솔로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첫 번째 8장 1절부터 하나님의 궤를 성전으로 다시 가지고 와요. 가져와서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라고 하나님께 그 성전을 올려드린 다음에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이 참 인상 깊습니다. 어떤 연설이냐면 한번 보죠. 15절 왕이 이르되 솔로몬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성전을 지어놓고 제일 처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을 솔로몬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었대요. 와우. 이 솔로몬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솔로몬의 머릿속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존재라는 생각이 끝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왕이 될 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 다윗 왕에게 약속을 해서 내가 왕이 된 걸 압니다라고 기도를 해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열왕기상에 나와요. 그리고 또 성전 짓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성전을 지었지만 이 성전을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손으로 지은 것이 성전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저 하나님의 그 언약에 붙들림 받아서 그 언약을 시행할 수 있도록 쓰임받은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죄만 아니면 진짜 완전히 최고인데 그게 좀 아쉬워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와, 이 솔로몬과 같은 이 자세를 내 인생 가운데 좀 가지면 참 좋겠다. 솔로몬의 자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 청지기 자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 솔로몬은 이 큰 성전을 건축해놓고 나서 오, 이 큰 성전을 나를 통해 건축하신 우리 하나님, 나를 통해 건축하신 그 하나님 찬양 이렇게 얘기 안 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오,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은 저 뒤에 붙고 내가 맨 앞에 서가지고 나를 통해. 한국교회 제일 큰 문제가 이거거든요. 뭐 큰 일한 것들을 내세워서 그것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성전 큰 거 짓고 나면 막 모여가지고 박수 막 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주셨다고. 그 성전을 주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신 게 중요한 거거든요. 마치 우리 지금 자본주의나 이런 가치관들이 막 교회에 섞여 들어와가지고 엄청 대단한 일을 하고 나서 그 대단한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막 의의를 막 높이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철저하게 기도했어요. 백성들한테 연설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만 송축한다고. 내가 성전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지어진 거고 그 언약을 이루신 것도 하나님의 손으로 하셨다고.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보이고 내가 했던 이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재미없겠습니까? 너무 재밌지 않겠습니까? 보이는데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까? 아, 너무 기쁜데 보이는데 뭐 재미없을 수가 있어요. 내가 아 하면 하나님이 오 이렇게 하실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오, 아, 오 얼마나 재밌어요.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이 땅에 보낸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감추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성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는 장면이 그 뒤에 쫙 나와요. 22절부터 끝절까지 나와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 좀 잘 예쁘게 봐주세요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 좀 예쁘게 봐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27절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솔로몬이 기도한 건 이거예요. 원래 여러분 성전은 성막과 완전 다른 거예요. 아시나요? 성막은 기본적으로 이동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으면 가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너무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 스스로 블레셋에 가셨어요. 전쟁에서 성막 이 법궤를 가지고 가셨는데 법궤를 가지고 가면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나 없다 그러고 가셨어요. 그냥 그래서 블레셋 다 두드려 패고 그냥 없지만 이방인은 그냥 다 두드려 패고 내 백성 괴롭혔으니까 다 두드려 패고 스스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게 벳세메스 암송아지 나온 이야기야.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움직이셨거든요.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도 본인이 가고 싶으면 구름 걷고 자, 이 구름이 이렇게 뜨면 걷어라. 그래서 가다가 구름이 또 내려앉으면 또 거기 서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땅에 딱 박힌 성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알았어요. 야, 이게 하나님 어떻게 이 성전이 하나님을 가두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의 집 같은 여기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오나 하나님이 원하실 때 떠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오나 하나님,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를 떠나셨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저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고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혹 죄악 때문에 이러한 벌을 받으면 하면서 기록되어 있는 게 쫙 나와요. 제가 여러분 다 적어드렸죠? 안 적어드렸나요? 거기 본문에 보면 나와요. 그 처음에 나온 그 목차에 보면 백성을 향한 기도에 뭐가 나오냐면요, 기도 서문에 이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33절부터 우리가 범죄해가지고 망했을 때, 내가 나쁜 짓 해서 망했을 때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면 좀 들어주세요. 자연재해로 고통당할 때, 이것도 하나님께 잘못해서 고통당할 때 그때도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중에 예수 믿은 이방인, 그리고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전쟁이 났을 때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원래 망할 수 없는 백성이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재해나 어떤 것을 통해서 망해가고 있다는 뜻은 뭔가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할 백성이 아니에요. 제가 민수기 한번 들어보세요. 민수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들어보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은 망할 수 있는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망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은 그들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망해서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곳에 가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성전을 기억하고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9장 3절에 보면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아 내가 내 그 기도를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솔로몬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이 계약이. 근데 여러분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두들겨 맞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두들겨 맞았던 그 수많은 기간 동안 이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밖에 안 되는 거 아세요? 다니엘, 무슨 느헤미야, 에스라 뭐 이런 사람들 있죠. 포로기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몇 명 안 됐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후손들한테 다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너희가 망하면, 포로로 잡혀가면, 기근이 들면, 너희에게 병이 생기면, 너희가 아프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과 계약했단 말이야, 백성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면 되라고 기도의 방법을 다 가르쳐줬는데 백성들은 그렇게 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방법을 우리한테 딱 가르쳐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성전을 향해서 이 분당 우리 교회라는 이 교회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성전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해서 잘못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잘못 안 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있어요. 그럼 맞을 건 맞아야죠. 그렇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고 솔로몬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유효해요. 이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마치 중보자처럼 기도에 대한 약속을 우리한테 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희를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힘들면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원망이 나고. 여러분, 어떠한 죄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기도하셔야 돼요. 왜 열왕기상에서 이거 써놨을까요? 선지자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사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기도해야 된다. 솔로몬하고 약속했다. 제발 좀 회복해 하실 하나님 앞에서 좀 틀 좀 회복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마치죠. 솔로몬의 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10장 13절까지 굉장히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10장 14절부터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세 가지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이 딱 되면 신명기 17장인가요? 17장 맞아요. 하나님이 왕에게 규례를 줬어요. 아직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왕들은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서 규례를 주셨는데 그 규례가 뭐냐면 왕들은 왕이 되자마자 율법을 필사해라 말씀 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걸 해야 지혜롭게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세 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금 그리고 말 여자예요. 절대로 은금을 많이 갖지 말고 재산이 많아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말을 많이 갖지 말고, 말은 그때 당시에 병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는데 우리를 보살펴주시는데 절대로 말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지킬까 싶으니까 말 절대로 하지 말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일 처음 그 뒷 말 발굽 끊어버렸잖아요, 전쟁하고 나서. 그게 여러분 쉬운 판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에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여인들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부인을. 왜냐하면 그 여인들이 너를 우상 숭배하게 할 거다. 근데 아까 말했던 그 여인들을 통해서 시작되었던 그 연약함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던 요 세 가지를 그대로 하게 만들어요. 10장 16절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 18절 상화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히고. 솔로몬이 점점 미쳐가기 시작해요. 자신의 지혜로 말미암아 나라가 부해지니까 금 방패 뭐 할 건데요, 그걸로. 금이 얼마나 무거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물론 모르시겠죠. 금을 뭐 가져봐야 알죠. 금이 얼마나 무거운데요. 금으로 큰 방패를 만들었다고. 이거 전쟁 때 쓰려고요? 다 죽어요. 이거 드는 데만 몇 명 붙어야 되는데. 전시용으로 쫙 밟혀놓고 밖에 사람들이 오니까 그 구경시켜줘요. 병거창고 딱 보내주면서. 야, 우리 창고가 이 정도다. 내 부가 이만큼이야. 장난 아니지? 금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가 내 창고에 있어. 은금을 많이 갖지 말고. 두 번째, 26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만 다 하고 있죠. 막 돈도 있겠다. 애굽에 있는 부인이 있는데 그 애굽 부인, 우리 장인어른 집이 말집이에요. 장인어른이 말하세요. 애굽에 말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말들은 사실 애굽 쪽에서 올라왔었어요. 그러니 장인도 거기 있겠다. 가가지고 말 막 수입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그래서 말 수입해놓고 그걸로 병거를 키우고 마병을 키워서 군사력을 키운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런 거 두 번째 어겼어요. 세 번째,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이 여인들이 나중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지니까 예전에는 아이고 내 부인이 뭐 우상 데리고 와도 뭐 이건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얼마나 지혜가 있으니까 막 이래가지고 탁탁 잘라내고 했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천 명의 여자가 우상 천 개 가져와가지고 하루에 몇 명씩 찾아와서, 달링 내 고향에서 섬겼던 우상이 있는데 내가 그거 못 섬겨가지고 지금 죽을 것 같다, 나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아이고야 여러분, 마음이 점점 여려지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산당을 세워가지고 함께 우상 숭배하러 다니는 거예요. 자기 지혜만 믿고 까불다가 결국 당했어요. 참 웃기죠. 인생이라는 게 참 웃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우리를 알고 계세요. 니네들이 쓰러질 거 요거 요거 요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거 그거 그것만 지키면 되는데, 나중에 딱 까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했던 딱 그대로 죄짓으면서 살아가요. 그게 우리예요. 철저하게 초반에 끊어내지 않으면 결국 그 죄에 허우적거리다가 솔로몬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요. 이 나머지 인생은요, 쭉 보면 제가 뭐 말 안 해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아요. 갑자기 솔로몬의 대적이 생겼어요. 갑자기 솔로몬하고 잘 지내던 사람들이 반역을 하고요, 갑자기 외국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솔로몬이 죄짓고 나니까 쳐들어오고, 갑자기 솔로몬을 괴롭히기 시작하더니 솔로몬이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 대적들하고 싸우다 죽었어요. 싸우다가 그 이야기 나오다가 결국 솔로몬이 죽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죽고 나서 나라 쪼개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처럼 지혜로웠던 사람이 결국 처음 시작되었던 그 죄악의 작은 싹을 버리지 못하고 다윗처럼 그것을 잘라내고 두드려 맞고 잘라내고 그냥 이기면 되는데 그거를 결국 못해서 결국 거기에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그대로 다 하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열왕기서는 포로로 잡혀가 있던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이라 그랬죠. 마무리하죠.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우리가 지금 왜 이 모양으로 살고 있냐? 왜 우리 자식들이 다 교회를 떠났고 왜 하나님의 복받은 자가 이렇게 비참하게 세상에서도 살아가고 신앙적으로도 무너져 있고 죄 하나 이기지 못해서 맨날 끌려다니고 맨날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냐? 이것 때문에 쓴 책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죄 이겨내며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되셔야 돼요. 철저하게 말씀을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힌 게 아니에요. 너희가 잡혀갔으니까 소망이 없다라고 쓴 책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너희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오면 살려주시겠다고 쓴 책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 살아나요. 나중에 포로로서 귀환을 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복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우리가 어기고 있는지 좀 찾아보시고, 제발 내 자신의 인생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 지금 이 시간 완전히 이렇게 다 무너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모이죠. 분당 우리 교회 뭐 2만 명 모인다고요? 100년 지나고도 이 교회가 남아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면 남아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하면 죄와 같이 사라질 것이에요. 영국 교회가 무너진 것처럼, 미국 교회가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무너지면 동성애가 들어오고 교회가 무너지면 이 세상이 타락해가고 결국 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열왕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전쟁에서 졌다고? 아니야. 너희가 지금 그렇게 된 이유는 힘이 약해서 진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열왕기 큐티를 계속 해나가시면서 처절하게 여러분 삶에 적용시키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받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직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 지혜를 품기 위해서 했어야 한다. 죄는 초반부터 싹둑 잘라야 한다.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쾌락은 있겠지만 결국 망한다.
작은 죄라도 말이죠. 우리의 회복은 선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서, 다음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좀 다시 살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통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의 신앙의 선조들은 진짜 조그만 죄도 지어놓고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매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에게 이 소중한 신앙들을 남겨주었는데 우리는 막 대놓고 죄를 지어도 아파하지 않고 한국교회는 막 나락으로 떨어져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너희가 성전을 향하여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회복시켜주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국교회와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